네, 안녕하세요. 여유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최근에 출시된 생존 게임 와일드엔즈 요거를 한글화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인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져서 또 친절하게 해외 유저들이 유니티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와일드엔즈를 구입하시면은 스팀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여기 와일드엔즈 클릭, 우측 클릭, 속성, 그다음 로컬 파일 클릭하시고 맨 위에 있는 로컬 컨텐츠 폴더 보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와일드엔즈가 설치된 폴더로 바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영상과 함께 배포된 유니티 EX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얘를 실행을 하셔서 왼쪽 상단에 있는 오픈 액티브 유니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그 와일드엔즈가 설치된 폴더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쉽게 찾는 방법은 이제 아까 열어뒀던 열렸던 와일드엔즈 여기 폴더를 복사를 하시고요. 파일 이름에 붙여놓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제 폴더로 이동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와일드엔즈 데이터로 들어가시면은 리소스 어셋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밑에 로딩창이 지나가고 이 파일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많은 파일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텍스트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선 위에 있는 name이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름이 쭉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en이란 파일을 찾으면 돼요. 그 en이란 파일 안에 모든 텍스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쭉 드래그를 하시면서 en이란 파일을 여기 있네요. en.txt 파일. 요거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추출하는 방법은 얘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Export Selected. 네, 선택된 파일을 출력하는 거예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뭐 뜨는 창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와일드엔즈 폴더 그리고 데이터 폴더 들어가시면은 유니티 어셋 파일이란 폴더가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소스 폴더 안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ENTXT 파일. 네. 이 파일을 여실 때는 메모장보다는 그 노트패드 뿔뿔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작업하기 수월할 거예요. 여기서 번역하는 방법은 이제 쭉 내리시다가, 이건 제가 한글화 한 작업하고 좀 겹쳤네요.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세미콜론 뒤쪽에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위키랑 레딧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그냥 한글화 하는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 놔두고 괄호 열고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하실 때에는 그 세미콜론 뒤쪽에 있는 부분 반부는 뭐 대나무죠. 아이고. 뭐 괄호를 해서 대나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추출된 파일을 다시 합쳐줘야 되겠죠. 합치는 작업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저장한 파일 그리고 아까 유니티 EX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중간쯤 상단에 보시면 import all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밑에 로딩창이 쭉 지나가고 자, 이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글화 작업을 이제 분해를 했다가 합칠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한글화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그런 뭐 한글화에 대한 문의나 지금 와일드엔즈 이 작업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또 그리고 기타 등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제가 디스코드 채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뭐 궁금하신 점들 여쭤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한글화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